think the girls with their nails done now. Wow. 안녕하세요. 로이카고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다스 GDR15 스틸볼트 캐리어의 야외 실사격 리뷰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에 실내 그 리뷰에서도 언급했듯이 실내 때 제가 일부러 연사를 안 썼습니다. 이 스틸볼트 캐리어는 다스 GDR15의 반동감을 조금 더 이렇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온 옵션품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스틸볼트 캐리어가 들어간 GDR15 C큐비 완성킷인데, 이 모델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스틸볼트 캐리어 출시 기념으로 한 30장만 한정으로 판매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스틸볼트 캐리어만 옵션품으로 따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실내 리뷰에서도 언급했듯이 제가 이 반동의 그 느낌을 말로 설명하면 모르니까 이 핸드폰 어플로 수치상으로 조금 변화를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비교 리뷰를 했었는데, 이 수치가 뭐 한 0.5 정도 차이가 났나요? 근데 이 0.5의 증가 수치는 또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써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실내 리뷰할 때 제가 연발 리뷰를 안 한 이유가 야외에서 하려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발 사격을 야외에서 한번 해볼 거고요. 이 스틸볼트 캐리어의 연발 사격에서 더욱 강해진 반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실제로 트레이닝 겸 이렇게 사격하는 이런 실사격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제 어깨의 이 반동, 그 실내 리뷰했을 때도 수치상의 변화도 있지만 제가 견착을 하고 쐈을 때 이 어깨에 밀림 정도, 그러니까 반동의 정도를 제 몸의 움직임에서도 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은 편집하면서 조금 슬로우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들 비교하시는 GBB, 이제 제가 다스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GBB 라이플에 비해서 반동이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또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GBB 라이플을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제 장비로는 안 써봤는데, 그래서 오늘 마루이 MWS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GBB 라이플과 마루이 반동이 이렇게 강한 모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쓰시는 모델이기 때문에 마루이 GBB 모델과 또 다스 GDR15의 이런 차이점을 한번 비교 실사격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총, 노멀 캐리어가 들어가 있는 제총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스틸볼트 캐리어가 들어가 있는 C큐비 완성품도 들어갔고, 지금 저쪽에 MWS도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BOB팀 무스님 장비고요. 이제 요 옵션품들은 제 거예요. 그냥 거의 동일한 그 포지션으로 또 사격을 해보기 위해서 제 거를 좀 달아줬고요. 요거는 다 레플리카 도트입니다. 벡터 옵틱스 MRO랑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고요. 요거는 맥풀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MOE. 제 거 다스에 달아주려다가 이게 BCM께 조금 더 잘 어울려서 요거 달아놨는데, 무스님 거에다가 한번 달아봤습니다. 이것도 잘 어울리네요. 네, 한번 지금부터 비교 사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멀 스틸볼트 캐리어 제 장비부터, 일단 단발 속사, 단발 트레이닝 비슷하게 하고 연발도 한번 쏴보고요.
자, 이제 연발 네, 순정 볼트 캐리어의 연발 사격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제 저희는 또 단발전에 제가 연발을 또 잘 안 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스틸 볼트 캐리어의 반동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연발 사격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발 타겟은 왜냐면 연발에서의 또 집탄 이런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반동이 세면 연발에서의 그 정확히 쏘기가 훨씬 힘들겠죠. 그래서 타겟을 좀 작은 걸 잡아볼 거고요. 지금 타겟은 연발 사격은 좀 가까운 거리긴 하지만 저기 가운데 보이는 작은 은쟁반 있죠? 요겁니다. 요거 요거 네, 저 녀석을 한번 연발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의 반동을 잘 봐주세요. 어깨에서 느껴지는 반동이 좀 세기 때문에 조금 근접해서 쏘겠습니다. 자, 연발 사격입니다. 노멀 볼트 캐리어고요. 노멀도 엄청난 속도를 보여줍니다. 엄청난 속도인데 네, 이따가 스틸 볼트 캐리어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틸 볼트 캐리어 단발 사격과 연발 사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스틸 볼트 캐리어가 들어간 CQB 완성 킷이고요. 사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부터가 틀립니다. 자, 단발 아까 트레이닝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도 지금 스틸 볼트 캐리어가 들어간 이 다스를 실제 맘먹고 지금 야외에서 저 제거 트레이닝 하는 것 마냥 해보는 게 처음인데 한번 힘들지는 않을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어우, 확실히 이게 턱이 아파요. 그렇게 심한 네, 차이는 느끼진 않는데 확실히 턱에 느껴지는 진동이 훨씬 많습니다. 어우, 확실히 좋네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네, 스틸 큰일 났습니다. 훨씬 재밌습니다. 처음 이제 GDR15를 사격했을 때 그 느낌인데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일반 전동거보다는 확실히 반동도 있고 트리거 압도 세지만 제가 지금 기존의 다스를 쓰고 계신 노멀 볼트 캐리어를 쓰고 계신 분들은 스틸킷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옵션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훨씬 더 강한 반동과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사격해봤지만 지금 이 총기가 이제 다른 옵션품은 부착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스가 생각보다 무게가 가볍습니다. 이렇게 막 옵션을 많이 다니까 무거운 것처럼 느끼는 거지 지금 한 요정도 세팅만 해놔도 총기가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컨트롤하기가 훨씬 더 제 거보다는 쉬운 것 같은데 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반동이 노멀이니까 그동안 또 제가 적응을 해왔으니까 괜찮은데 요 녀석도 조금 가지고 놓으시면 적응이 되시면 그렇게 게임 하는데도 그렇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반동에 더 세진 반동에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 밖에 나와서 또 쏴보니까 다른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턱이 아파요. 제가 이제 살이 또 없어요. 살이 없어서 아프긴 한데 제 거는 확실히 이 뒤로 오는 반동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스틸볼트 캐리어가 뒷반동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자 연사입니다. 연사는 제가 네 슬로우를 걸 테지만 어깨를 잘 보세요. 이게 단발로 쏴도 느껴지는 충격이 노을보다는 센데 연발 한번 쏴보겠습니다. 동일한 그 작은 타겟에 와우 와우 오버가 아닙니다. 이게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골이 흔들려요. 아 실제로 주변에 스틸 킷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한번 쏴보십시오. 스틱 킷 연발이 정말 좋네요. 그 반동 성애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반동입니다. 이제 GBB랑도 한번 쏴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연발에서의 반동은 GBB를 훨씬 능가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아우. 네, 아. 이게 이제 슬로우로 걸 텐데 어깨가 잘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턱이 얼얼할 정도로. 아. 확실히 비싼 옵션인 만큼 그 값을 하네요.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야외에서 나와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자 준비해온 많이들 비교해서 물어보시는 가스 GBB 네, 마루이 MWS 모델인데요. 뭐 VFC나 뭐 바이퍼 이런 바이퍼가 맞나요? 조금 강한 반동이 있는 GBB보다는 노멀한 GBB 반동이지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가스 GBB 라이플이랑 비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 저희 BOB 팀원이 또 랜들머님이 흔쾌히 비교를 하시라고 또 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동 비교만 참 간단하게 해볼 건데 무게감이 확실히 이게 뒤쪽이 좀 가볍네요. 제가 다스만 들다가 그래서인가 네 생각보다 얘도 가볍습니다. 저도 GBB가 지금 처음이라서 그리고 한번 격발을 해보겠습니다. 단발 간단하게 격발하고요. 확실히 탄창은 무겁네요. 얘는 내부는 다 순정입니다. 내부는 순정이에요. 사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MWS 네 마루이 MWS GBB 라이플입니다. 단발 사격 스피드하게 속사 몇 번 해보고요. 바로 연발 사격 보여드리겠습니다. 얘 근데 제 장비가 아니라 맞을지 모르겠네요. 어우 확실히 마루이 조금 더 스피드하게 해보겠습니다. 와우 반동이 확실히 반동이 다스랑은 다릅니다. 확실히 가스 라이플이랑 그 다음에 지금 가스를 노멀 가스 넣고요. 날씨가 조금 추워져서 파워 가스를 살짝 찔러 넣었는데 확실히 GBB는 GBB네요. 반동이 다스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말로 설명은 못 드리지만 확실히 이 GBB 라이플이 더 실총처럼 짧아요. 짧고 임팩트가 강하네요. 네 GBB도 괜찮은데요. 네 짧고 강하고 지금 반동을 제 느낌상 비교했을 때는 반동의 강도 반동의 느낌은 다르지만 반동의 강도는 스틸킷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반 지금 노멀 GDR15 볼트캐리어보다는 살짝 더 강한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스틸킷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것도 이제 GDR15 이 느낌을 정확히 전달을 못 드리겠는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약간 네 스틸볼트캐리어 비슷하거나 스틸볼트캐리어가 조금 더 센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연발사격 해보겠습니다. 연발사격이고요. 동일한 네 작은 은쟁반 맞춰볼게요.
와우. 네, 연발로 쏘니까 스틸볼트 캐리랑 비슷하네요. 반동이. 이래서 지비비 지비비 하시네요. 반동이. 네, 소리도 다르지만 확실히 달라요. 반동의 느낌도 다르고 이제 반동의 강도, 반동의 강도는 스틸볼트 캐리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뭐 노멀 GDR15도 반동이 강해요. 강하긴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앞반동이 좀 강하고 이 GBB나 저기 스틸볼트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 스톡으로 전해지는 반동도 조금 있네요. 그래서 이거 GBB 재밌네요. 하나 사야 되나? GBB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GBB 라이플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기화율인데요. 그나마 마루이 MWS는 살짝 더 추워져도 쓴다고는 하지만 너무 이제 한겨울, 영하의 한겨울에서는 이 GBB 라이플은 게임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네,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이제 파워 소스가 이 탄창에 들어가요. 보시면 네, 다 아시겠지만 탄창에 가스를 채워서 이게 발사가 되는 방식이라 탄창이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탄창을 떨어뜨려 버리면 또 파손의 위험이 많죠. 그다음에 탄창 하나의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지만 이 GBB가 집에서 타겟팅 하시는 분들이나 괜찮을 것 같네요. 저 처음 써봤어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랜들머님 감사합니다. 조금 네, 더 비교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오늘 그 스틸 볼트 캐리어 그 GDR15 완성킷 야외 실사격 리뷰였는데 영상으로 비교가 좀 됐을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느낌을 좀 주관적이지만 잘 전달해 드렸으니 네, 가장 정확한 거는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양해를 구하고 한번 쏴보시고요. 그게 제일 정확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틸볼트 캐리어 지금 네, 탄이 좀 남아서 조금 더 쏴보고요. 오늘 리뷰 마무리 하겠습니다. 좀 차이점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실제로 여기서 느끼기에는 확실히 차이가 있고요. 오늘 또 가스 GBB 라이플인 마루이 MWS랑도 또 함께 비교를 해봤으니까 혹시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스틸킷 확실히 네, 생각보다 비싼 옵션인 만큼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여기 턱이 얼얼할 정도의 반동을 지금 느꼈는데요. 특히나 연발 사격에서는 정말 반동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백날 여기서 리뷰로 영상으로 떠들어봤자 직접 쏴보는 것만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주변에 이 스틸킷 다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살짝 쏴보시는 것도 정말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네, 오늘 영상도 또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제 야간에 예약 타임이 있어서 야간 이제 여기 외부 게임 예약 진행을 하고 내일 청주에서 열리는 그 프랙티컬 슈팅 대회였나요? 거기 청주에 갑니다. 건빵TV님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출발해서 내일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시간 되시는 분들 청주랑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저 현장에서 거기서 무슨 잘 하지도 못하는데 시범 보이라 그래서 네 하이포스 대표님이 전화가 직접 와서 네 갑니다. 그냥 바람 쐴 겸 네 또 문화를 체험하러 갑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와주시고요. 네 오늘 네 GDR15 스틸볼트 캐리어 야외 실사경 리뷰였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 실방도 자주 하니까요. 자주 들어와 주시고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